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배워요? 오늘 배울 요리는 육각입니다. 육각요?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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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 육과. 아니 육각. 에? 육각? 육각 육각. 아 육각 육각. 육각이 뭐예요? 통영시 광도면 임해마을에 사시는 정외점 어머니를 찾으세요. 예! 정외점 어머니! 어머니! 정외점 어머니! 어머니, 이게 무슨 조개인가요? 개조개. 개조개? 응. 이 개조개로 조개 육각을 만들 텐데. 응. 옛날에도 조개 육각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 젊을 때는 안 그리 육각이라고 안 불렀지. 그러면 뭐라고 불렀어요? 아, 이름. 조개, 아, 그 뭐 개조개 갖고 뭐 그 개조개 고기를 해먹자. 아. 그리 하면 이제 그거를 해갖고 양념여가 그래 해먹고. 아, 동네 사람들이 야, 개조개 그 쫀드가 해먹자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응, 해먹지. 아, 알아듣는다. 아. 이 까야 돼요 우선? 그럼 까야 되지. 그럼 무조건 그냥 생그란 거 까. 그리 가세 딱 꾸치가 이리 싹 이리 훑어내라라. 이리 가세 딱 꾸치가 훑어내라라. 가서 싹 꾸치가 그걸 딱 떼봐라. 그걸 떼면 이제. 어머니가 짚는 조개들은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나 잡수소 하면 수동적이 되지. 그냥 넣어놔. 이발에 해로 쳐놨다. 제가 간 건... 어머니는 조개 깎을 한 30년 넘었잖아요. 30년이 뭐고? 그러면 50년? 15살 돼서 조개 파가 까고 이랬는데 60년이 넘었네. 그럼 저 하루만에 어떻게 배워요 이거를? 그런 게 자꾸 그래 해보란구나. 그걸 자꾸 해야 먹이 된다. 알았어요. 자 이러고 그리 까다 한번 봐라. 그럼 이 껍데기는 버리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거 구워 먹기라며. 아 여기다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구우고? 후라이팬에다 구우고 가. 여기다 구워야 되지. 여기다 구워야 돼요? 아몽. 우와 깨끗하다. 뻘이 다 빠졌어요 언니. 아, 다 빠졌다. 우와. 그래 아몽.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내갖고 이리 딱 보게 놓으면 나중에 엎어까이가 잘 안 맞거든. 너무 작을 하면 그래 이래 놓으면 제작이 되는 기라 이게. 이래 놓으면 두부 같아요. 지짝이 있어요. 응, 응, 응. 넌 이제 붙을 그래. 제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안 보잖아. 총총총총. 이거 당당 또 써야 돼. 이리. 이거 손님 어머 별도로 반찬 하는 게 있는 기라. 전 사람은 요새는 좋은 것도 나지만 옛날에는 없었다 이거. 이 요리는 반찬이네요? 반찬, 아 반찬. 자, 이거 썰이고, 이거 잔잔하게 썰이고. 부추. 된장. 된장. 조금 넣고. 조금이 한 숟가락, 한 스푼 정도 조금. 많으면 한 숟가락이고. 이건 조금이 넣고. 이 조금, 이게 소금이잖아요. 아, 소금이다. 이거는 부침가루입니다. 부침가루다. 맛있었네. 옛날에 없었는데. 손맛인데 음식은. 오 이게 냄새가 꽃신내가 막 나네요. 그렇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섞었어요. 아 이래갖고 네. 저 안에다 이어라. 이어갖고 이어가 딱딱 잠가가. 네. 아 이 뚜껑에다가 이렇게 넣는군요 어머니. 너무.
이래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갖고. 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어머,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포장하듯이. 그래,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판 같은데. 올리고. 올리고. 랄랄랄랄랄라.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그거 썼는데 어디 냄새 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제 껍데기가 좀 노랑하니 그러시 뭐. 안에 익은 기라. 아, 껍데기가 좀 노리끼리 하면 익은 거예요? 노릴게요. 불가에 마주 앉아. 요거는 꽃피거든. 보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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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익은. 오, 이런 모양이군요. 아니. 이걸 이렇게 떼서. 하면. 여기를 얹고.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딴 반찬 있으면 딴 반찬도 오, 얹고, 그래가 먹지. 생전 처음 먹어본 맛인데요? 싹싹 끓여서. 그래도 한 개 더 먹어봐라. 응? 다 먹어요. 그러면 괜찮지? 개조개를 까는데 여기 눈이 있잖아요. 쏙 나와 있거든요. 그 부위에 칼을 딱 넣어가지고 끝머리를 이렇게. 그럼 애가 탁 벌려 입을. 이게 약간 씹히게 맛있더라고요. 엄청 썰어주세요. 부침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된장 넣고 속을 꽉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이거 뭐 삼각관계인가요? 이거 뭐 어떤 관계? 전혀 관계 없는 관계. 관계 없는 관계? 친구인 관계. 아, 친구. 같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네. 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남영 씨, 저 이름 외웠잖아요. 남영 씨, 대한 씨, 그리고 애슐리. 발음이 좀 다르죠? 애슐리. 대박 분이세요. 지금 앞에서 정말 맛있게 날 잡아잡수 하고 계신 이 요리는 바로 통영 임해마을 정외점 어머니께 배운 조개 육각입니다. 조개... 네. 알레르기? 노?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다행이다. 조개 알레르기는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일단 먹어볼까요? 네. 지금 먹으면 돼요? 네. 뭐?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밥에 올려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신기하네. 궁금하겠는데? 아, 이거 대만에 맞으려고 한 거. 괜찮아요? 어때? 맛있어요.
아, 찌진 맛 나면서. 맞아 맞아. 학생들이니까 정말 맨날 맨날 따신 밥 한 끼를 먹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 밥이. 저는 혼자 동생이랑 둘이 살아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거의 즉석밥. 거의 라면, 즉석밥, 돈도 없고.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따신 밥 먹기 정말 잘 오셨네요. 네, 그 친구가 쫄랐어요. 나도 데리고 가라고. 아 그래요? 네. 남영 씨한테? 네, 밥 좀 달래. 애슐리는 왜 한국에? 왔어요? 네. 그냥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머 이분이 우리 따신 밥 먹기 잘 오셨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왔다고? 너무 맛있어요. 술도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어쨌든 술도 맛있네요. 한국은 술도 마시고 다 맛있다는 얘기죠? 맥주 그리고 막걸리 다 맛있어요. 막걸리도 드시고 진짜 음식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왜요? 한국어 말을 쓰면 예뻐요. 한국 말을 쓰면 예뻐요? 발음. 발음이 예뻐요. 그래서 많이 좋아해요. 제가 중국에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하나, 중국어로 된 노래를 하나 불렀거든요. 그거 애슐리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요. 네. 아, 생각날지 모르겠다. 위란화开花时 我的爱情会实现，蔚蓝花丢下时，我的爱情会离开，明年看透蔚蓝色，我的爱情。 여기까지 해줄게요. 발음 잘했네요. 발음. 발음 좋았어요?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 씨, 남영 씨, 그리고 애슐리 이 젊은이들을 꿈은 뭔가요? 앞으로 계획? 아, 내년에 경찰 공부 본격적으로 하려고.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저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파이팅! 지구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동네를 지켜주세요. 네. 힘 닿는 대로.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컨벤션 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좀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일단 그쪽으로 보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기업의 마케팅 분야 하려고. 한국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계속 한국에서 살아요 좋겠어요.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 이유는 음식이? 이걸 탁 열었을 때 정말 이 유곽처럼 맛있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끝내볼까요? 바람이